잘하자 오늘. 아 좋잖아. 컨셉을 좀 설명드릴까요? 네. 그 맛집 프로그램 같은 방향성에 대해 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튀 이렇게 위로하면 되잖아. 파조 같아. 나 슬리퍼 자, 뭐냐? 내추럴 형 포인트. 안녕하세요. 네, 김동이동의 로고 그 아직 안 정했어요. 이런 것도 정해야 돼. 일단 저희 오늘 1화 영천 영화에서 찍을 거고요. 나 영화. 네,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영천 영화. 추워. Follow me. 아니 follow us. Follow us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머. 아 반갑습니다. 네. 드디어 first episode. 아, 이 맛이지 영천 영화는. 우리 그 김동희 동반이 올라온다. 이렇게 엄청나다고? 이거 아. 에피소드도 있어. 아니 안 보내주는데? 아니 누가 보내줬다는지? 안녕하세요. 아니 형 우리 오늘 뭐 정하는지 그거 PDF 받았어? 받았는데? 누구한테 받았어? 그 거기 그 방에 올라와 있는데? 아니 형 없어. 아닌데? 누구한테 받았는데? 그 방 있는데 분명히. 어 있네. 있지? 맨 처음에 보내줬잖아. 아주 맨 처음에. 네 안녕하세요. 네. 아니야 이런 것도 하지 마. 자연스럽게 가자. 그게 제일 부자연스러워. 우선 자, 이 오늘... 장소는 단체로도 많이 와보고 네. 개인적으로도 그 둘이서도 와보고 셋이서도 와보고 넷이서도 와본 수많은 연예인분들의 맛집이죠 여기는. 저희 둘만의 맛집은 사실 아니에요. 정신형 왔습니다. 여기는 네, 네. 너무 유명해요. 육회를 먹어야 돼요.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저희만 아는 데를 좀 네. 하고 싶긴 했는데 이 시간에 맛도 있으면서 뭔가 일단 24시간 네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해봐서 이제 영천 영화를 택하게 됐고요. 네. 영화답게 OT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. 주문해서 그냥 내일 먹던 걸로 주세요 하면 네 먹던 걸로 주세요 하면은 짜르르 나올 거예요. 그게 뭔데요? 그게 뭔데요? 이렇게 요 정도 고기 메뉴가 있는데요. 여기는 사실 육회 정확히 말하면 육회 비빔밥 맛집이에요. 육회 비빔밥이 정말 맛있는. 이거는 좀 팁인데 저희는 오늘 안 시킬 거지만 평일에만 판매되는 한정 판매가 되는 부위가 있어요. 바로 한우 육사시미라는 부위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손 모으면서 얘기하지 마. 진짜 가게 주인 같잖아.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도영 형이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육사시미? 육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소리야? 나 육사시미 좋아해. 그러니까 육회 먹을 거야 육사시미 먹을 거야? 육회지. 그럼 육회 먹자. 둘 다 먹자. 육회 하나 육사시미 우선 먼저 시키자. 그리고 맥주. 여기가 생맥주를 3개 팔아요. 해도 될까요? 네 하는 걸로. 나 오늘 한 잔만 먹을 거니까요. 네. 한 잔만 먹을 거예요? 과연? 아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육회 한 접시랑 육사시미 하나랑 그리고 스텔라 생맥 2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컨셉을 좀 설명드릴까요? 네. 또 저희가 네. 이제 또 먹을 것들도 좋아하고 뭐 네. 많이까진 못 먹지만 먹을 거에 리액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집 프로그램 같은 컨셉의 촬영을 좀 해보자 라는 기획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시경 선배님의 먹을 텐데나 여러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먼 훗날에는 그 콜라보도 한번 아, 네. 성시경 선배님이랑 아, 너무 좋죠. 하는 쪽으로 일단 오늘 1화, 아 영화죠. 영화죠.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이에요.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프림으로 맞춰 입고 왔어요? 일부러는 아니고요.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정할 건지를 한번 얘기해요. 네. 아 일단 이거를 아니, 좀 이건 진짜 궁금한 것 같기도 한데. 아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누나 앞으로 흘러가 볼게요. 일단 시작에 이제 어쩌다 이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끌고 나가야 돼. 그리고 이따 멤버들 한 명 한 명씩한테 전화해서 축하 멘트도 받을 거거든요. 그 지독해. 이 김동이동의 먹투유라는 아니, 프로그램. 아니 그 김동이동의 먹투유인데 네. 그리고 저희 매니저 형이 그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. 감동이동의 먹투유. 그래서 내가 이름이 나, 바뀌었나 했어. 뭐지 싶었는데 프로그램 이름 바뀐 줄 알았어. 김동이동의 먹투유를 작년 11월 달 네. 지금 제가 이제 그냥 툭 하고 던진 거였어요. 저는 이제 늘 툭 던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
이제 그래서 형도 오, 좋다 괜찮다. 왜냐면 저희 먹는 음식 바운더리도 비슷하고 뭐 맛집도 비슷하게 알고 리액션도 제일 좋은 멤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제가 해보자 라고 이제 툭 던졌는데 네, 아 그분이 오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이제 잘한다 스텔라. 잘하자 오늘. 잘하자. 기대가 많아. 아 좋잖아. 아 근데 조금 덜 시원한데. 자 말씀하시는 그렇지. 순간 6회 들어오시고요. 네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 맥주가 좋다. 이 길을 열어놓잖아요. 좋다. 6회가 내려갈 길. 들어가세요. 쫙 열어놔. 어서 오십시오를 이제 하는 거죠? 이 식당을 처음 오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이제 김치가 따로 안 나와요. 그래서 말씀하시면 준비해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한국인의 피는 김치 국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한다. 자, 이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 거죠?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. 일단 파랑 파채 조금 올라가 있고 이게 미나리잖아, 그지? 미나리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미나리를 좋아해요. 미나리가 아니면 어쩌지? 이게 뭘까요? 미나리가 아니야? 미나리 맞는 것 같은데? 미나리야? 아닌 건 어쩔 수 없지. 보통 한국에서 이제 육회를 드시면 막 배 썬 거나 계란 노른자나 이런 걸 이제 올라와서 먹는데 여기는 배가 아니라 이 파. 그리고 여기는 있잖아. 양념이 미쳤어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미쳤고 영천형아 육회는 영천형아 육회밖에 못해. 다른 데에선 절대 맞아. 맛을 못 내는. 뭐 너무 걸쭉하지도 않고 약간 딱 진짜 모든 게 약간 딱 적당히 느낌인데 다른 데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. 찰져 맛이. 멤버들이랑 영천영화를 무슨 촬영 끝나 건가? 거의 다 같이 한 8명인가? 7명인가? 근데 가격이 꽤 나가는데 한 6접시 먹었던 거지. 와 6접시.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팁 많이 주시네. 아니 여기가 웨이팅이 진짜 길어요. 미리 전화로 육회비빔밥을 포장해 달라고 하면은 줄을 오래 안 서고 사서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. 맞다 그게, 맞다. 그러니까 고기는 어쩔 수 없이 웨이팅 하셔야겠지만 이 비빔밥은 웨이팅 크게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. 와 미쳤다. 나는 개인적으로 뭉티기를 더 좋아해요. 육회보다. 이게 혹시 그 죄송한데 미나리 들어간 거 맞아요? 네 미나리하고 파. 네. 이거는 부위 혹시 부위는 어떻게 돼요? 토시살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이 거의 다 한다고 보거든요. 아이고 진짜 이 장이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. 물론 고기 부위나 이런 상태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니죠 아니죠 도영씨 아니죠. 왜요 왜요? Sorry. 이영씨 어떡하지? 이 선택 잘한 거 맞나? 첫 점은 소금이에요 선생님. 아 정말? 좋잖아. 근데 진짜 맛있다. 나 진짜 역대급 육사심이야. 그리고 한국에 많은 소고기집을 가시면 육사시미 있는 메뉴판이 별로 없거든요. 물어보면 줍니다. 정말로? 난 늘 물어봐. 육사시미 혹시 파시나요? 라고 하고 물어보면 그 판다고 하면 꼭 먹거든요. 없는데 아 근데 약간 억텐 부리고 있는 것 같아. 아니 형이 약간 좀 억텐이야. 좀 내려놔도 돼. 알겠어. 아 그리고 이거 있어. 우리 큰이모가 육회를 안 드셔. 근데 여기 건 드시는구나. 아 진짜 육회를 절대 입에도 안 드셨는데 내가 여기를 이제 가족 다 같이 이제 모시고 와서 이모가 아 난 육회 안 먹는다 안 먹는다. 이모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 먹으러 온 거거든요. 한 입만 드시고 해서 억지로 한 입 드시고 그 뒤로 육회를 즐겨 드시기 시작했어요. 그만큼 여기가 이렇게 네 호불호 없이 맛있다. 호불호 없이 맛있는 곳이죠. 자 이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? 그래서 이제 하자 했는데 밀어서 원래 나고야가 첫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. 아픈 바람에 이제 못하게 됐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이 첫 화가 됐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해외 가서도 되게 많이 찍겠지만 일단 1화는 꼭 한국에서 하고 싶었고 이 근처에서는 사실 제일 좋잖아요. 그죠? 24시간이기도 그죠? 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른 가게들은 다들 시간이니까 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핑계로 좀 맛있는 식당도 가보려고 해요. 그리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맞아요 네, 그것이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뭐 먹집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의 먹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해 가면서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즌이들도 김동희동의 먹집 투어 같은 거를 하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
뭐 형이랑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곧 컴백을 하는 우리 멤버들 그죠 정말 본인의 이 앨범에 담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죠?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한 사이이기도 하고 맞아요. 중요하고 정말 그런 음악적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래서 네. 다음과 게스트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있어? 몰라 사실 드림 이제 곧 컴백 준비를 그렇죠, 하고 맞아. 있는데 뭐 드림 멤버들도 이제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우리 솔로 나오는 멤버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일단은 맞춰줄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 저희 자체적으로도 편하게 네. 그 토크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는 편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이 있었고요 NCT 멤버가 아닌 다른 가수분들도 오시고 싶으시기만 하다면 네. 저희는 뭐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만 주신다면 연락만 여기로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형 쪽에 뭐 이 오이 반찬이 없다? 이게 완전히 뺀가? 오이는 아니잖아 완전 오이지 이건 오이 아니잖아 아 그치 그치 뭐 무말랭이 아니야? 이거? 형이랑 나랑 동시에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오이냉국 오이냉국 미역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고 김치찌개? 그리고 고기? 그러니까 내 주종목이 진짜 김치찌개는 맞다? 근데 오늘 식당은 난 김치찌개를 먹는 집이 아니야 난 여기서 김치찌개 안 먹어 이러고 진짜 있네? 그만큼 여기가 된장찌개가 맛있고 어, 무엇보다 여기가 그게 진짜 맛있어 형 먹었나? 소고기찌개 여기가 있어. 소고기찌개가 진짜 맛있어 저의 주종목은 솔직히 햄버거예요 저는 햄버거를 브랜드별로 제일 맛있는 버거를 바삭하게 알아요 프랭크 버거라고 또 있고 또 모스버거도 제가 모스버거 새우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스버거 새우버거 좋아하고 버거도 바삭하죠 나 진짜 거짓말 1년에 햄버거 10번 안으로 먹는 거야 피자는 세 손가락 안에 들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하는 것도 정해야 돼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봐봐 예를 들면 김동 이동의 먹트 아 진짜 싫어 쌈 싸먹는 미안해 미안해 먹트 미안. 진짜 파조 같아 이렇게 위로하면 되잖아 그 성시경 선배님 하는 거 보면 그냥 먹을 텐데 안녕하세요 먹을 텐데 성시경입니다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핸디캠으로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야 돼 먹투유 이래가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은 좀 더 귀여워도 된다고 생각해 김동이의 먹투유 아니 왜 거기서 약간 부드러우려고 해 그러니까 배럴이 있냐고 먹투유 배럴 있어? 김동이동의 먹투유 아 더 뜬금없고 더 어이가 없어 아 먹을 텐데 같은 느낌 먹을 텐데 아 그 너무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 노래로 하면 아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까? 근데 김동이동의 먹투유 이런 거 말고 김동이동 먹투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김동이동의 먹투유 괜찮아 그냥 조금은 상 근데 이렇게 해야지 김동이동의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리고 형은 이쪽 손으로 해야지 알겠어 이쪽으로. 김동 이동의 먹투유 괜찮다 깔끔해야 돼 그 살짝 오그라들어도 돼 이게 조금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먹투유 먹투유 오케이 그럼 내가 바로 김동 하면 바로 나와야 돼 김동 이동의 먹투유 네. 약간 킹받는 스타일로 우리가 게스트가 오면 질문들에 약간 개요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즉흥으로 해? 솔직히 즉흥으로도 궁금할 게 많을 것 같긴 해 즉흥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프로그램은 진짜 그때그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네가 편집해 그러면 아, 근데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게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해 1화 게스트는 태용이 형이 일단 일단 솔직히 텐태용 드림까지 있어 아 왜냐면 이 세 명이 일단 컴백이 확정된 사람이니까 형 솔로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형 솔로 때는 게스트를 한 명 섭외해서 MC로 오는 거예요 형이 이제 게스트로 아 그때는 마크랑 자리까지 해서 맥주 제대로 먹는 걸로 맥주즈끼리 뭐 찍어도 되고 뭐 게스트는 사실 그때그때 내가 이제 섭외하면 되니까 아 누가 있을까 게스트? 인맥이 그렇게 넓은 팀은 아니어 아니어서? 나 선배들이랑 하나도 안 친해 라이즈 그냥 소희가 나왔으면 좋겠어 뭐 그래도 그냥 상관없어 누가 나올지 아 근데 위씨 애들도 데뷔할 때 마음이 어떻냐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그 앞으로 맛집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? 유명 맛집도 갈 거예요 유명 맛집도 갈 거지만 우리 둘이 좋아하는 맛집이 유명 맛집이 거의 한 80%고 아니야 아니야 난 내가 보낸 데는 진짜 아직 모를걸 사람들이 나 거기 진짜 좋아해
사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멤버들 다 데려갔어요. 아, 그렇긴 해. 그렇기 때문에 형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난 형이 가자는 대로 일단 1순위로 할게. 네. 진짜 프리하게. 만약에 해외에 나가면 이런 세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네. 괜찮아요. 셀캠은. 나 일본 도쿄 때 가고 싶은 맛집 이미 정했어요. 제가 작년 한 4월인가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갔어요. 나는 도쿄를 진짜 많이 갔잖아.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내가 이제 맛집을 주선해서 가고 싶은 거야. 아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맨날 뭐 먹고 싶어요 예약해주세요 하면 예약해서 이제 눈 떠보고 차에서 내리면 그 집 그냥 바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니까 아는 데가 없는 거야.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막 구글에 막 맛있는 데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딱 한 곳을 딱 갔는데 와 세상에 우리 가족들 다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. 와 너무 맛있어서 꼬치집인데 꼬치보다 맛있는 메뉴들이 더 많아. 가자. 거기 진짜 꼭 가자. 거기는 내가 우리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맛집이어가지고 꼭 갔으면 좋겠어 진짜.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을 뿐이지. 아 그리고 형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같은 거나 무슨 얘기하죠? 다 메모하셔야 돼요. 얘는 이런 게 얘기하고 한국에 있는 해외 음식 맛집. 한국화 된 해외 음식들.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허거 맛집. 그런 데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. 아, 빨리 거기 가고 싶어. 먹튜브 나오고 싶으면 컴백 빨리 하라고 해야겠다. 아, 사람들. 이것 때문에 컴백하려고 그래. 누구야? 예, 문태일 씨 전화. 오, 형님. 야. 형님아. 뭐해? 뭐해? 김치볶음밥 먹고 있어. 아니, 형, 우리 도영이 형이랑 나랑 이 맛집 프로그램 이제 찾아다니는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거든? 오늘 1화야. 첫 번째 편이야. 그래서 축하 멘트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거든? 아, 그래. 시작. 아, 정말. 창효와 도영이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인 이 두 명이 희진이들한테 맛집을 또 많이 알려주려고 그러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뭐 어디 숨겨진 맛집들이 어디가 있을지 기대되고 방송하는 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. 그래도 제대로 했어요. 그러네. 김치볶음 감동인데? 네. 그래서 다음에 한번 게스트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바이바이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형님. 네, 정우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긴 김동이동의 먹튜 프로그램인데요. 축하 멘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, 물론이죠. 네, 김동이동의 일단은 첫 회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정말 먹튜 애청자로서 애청자요? 열심히... 아직 시작도... 아니, 아직 방송도 안 나는데 애청자라고요?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꼭 게스트로 나와주실 거죠? 안 부르실 거잖아요. 아, 우리 가야죠. 네, 뭐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안 돼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지금 네. 먹어야 돼. 자, 좀 먹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영이 형이 좋아하는 안창살이고요. Let's go, 안창살. Come on, get it. 제가 안창살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 사실 기름기 또는 단백 그 둘 중에로 나뉘잖아요, 사실 소고기들은. 근데 이건 그 중간점. 막 너무 부드럽거나 그러지 않고 딱 적당한 식감도 있고. 소고기찌개. 2만 원 상당. 찌개치고 고가. 내가 봤을 때 찌개 우리가 덜어 먹는 것 같아요. 그래? 너무나도 그래 보이지. 끓으면 바로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. 우와! 당면이다! 형 처음 먹어? 아 이거 밖에서... 끓어야 됩니다. 그죠. 얘가 섣부르게... 아니 딱 봐도 더 끓어야 되지 않아? 아 얘가 섣부르게 막 빨리 풀라고 해가지고... 또 나야.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제가 이 밴드를 붙이고 있잖아요. 네.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자면... 맞네. 저희가 이제 팬사인을 하고 왔는데 저희 김동이동의 먹투유를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저희가 아 괜찮다고 가셔도 된다고 해서 이제 팬사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팬사템을 하잖아요. 어떤 팬분이 이제 밴드를 꼭 붙여달라 그래서 밴드를 붙이고 제가 뗐어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유타 형한테 형 자국 안 남았지? 자국 안 남았지? 안 남았대요. 그리고 딱 돌자마자 태용 형이 야 너 이쪽 얼굴만 보여주라고 그냥 자국도 아니고 혜찬이가 여기 약간 살짝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는데 거기가 완전 잘 보여가지고. 네. 유타 형이 너무 웃겨. 괜찮아. 너무 빠르게, 자고 안 났다. 어떤 그 스트리트 파이터 편에
성시경 선배님 나온 편을 봤다? 어. 그 형은 죽기 전에 어떤 음식이랑 어떤 술을 마실 거야? 어? 죽기 전에 움직이면 나는 햄버거거든? 치킨버거?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치맥 할래, 치맥. 치맥? 어. 근데 치킨 말고 통닭이어야 돼. 치킨이 한국말로 통닭 아니에요? 아니, 그 튀김옷이 달라. 거기도 내가 하나 보냈어, 이번에 그 오이라도 유일하게 된다고 했던. 그래서 이렇게 형이 뜯어 먹어야 된다고? 어. 통으로 나와야 돼. 근데 양배추 샐러드 알지? 케찹 마요네즈 그거. 딱 살, 부드러운 살만 발라놓고 거기다 양배추 샐러드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한 입 하고 맥주. 쩝쩝쩝쩝. 근데 진짜 센스 없다. 진짜 센스 없다. 내가 물어봤으면 이제 반대로 너는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는데. 뭐래? 통닭 얘기하고 이제 끝낼 수 있어. 아니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안 했는데. 야. 아니 센스. 야. MC 그, 한 사람 맞아? 아니 흐름이 바뀌었잖아 지금. 그러니까. 그래야 돼. 그럼 너는? 됐어, 얘기 안 해. 아니 너는 뭔데? 말해줘. 근데 나도 진짜 고민인 거야. 나도 치킨에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김치찌개에 소주를 포기할 수는 없어. 아. 죽기 전에 내가 땀을 흘렸냐 안 흘렸냐로 이제 나는. 그럼 결국 죽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거네. 그렇지. 근데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? 아니 형 F라며? T 아니야? S야 S. 아 S야? 펜사 같은 건 맛집 추천을 되게 많이 물어 나한테. 그럼 진짜 한 10번 중에 한 7번 정도 영천용화 얘기하는 거 같아. 감사합니다. 좋아. 이 고기, 육회, 육사시미, 애프터 이거 빨리 끝. 게임 끝? 그러니까 약간 매콤한 소고기 묵은 먹는 느낌이야. 오 좋다. 맛있지? 아 또 고기야? 아니면 돼지고기야 거기는. 다음에 뭐 오리고기집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고기 굽는 고기 같으니까 국물고기 쪽으로 가도 되고. 아니 저희 가든가 저희. 어, 거기 좋아. 아, 무대 맛집이에요? 아, 회사 사람들? 아니, 거긴 인성수 하면은 다 아는 사람이라서. 아, 아 다 아는 맛집이라서. 아, 뭐라고? 이는 안 되는데. 아니, 이는 퓨전이에요. 그날인가, 다음 날인가. 가봤어요? 나 맛있죠? 아, 그냥 그래? 진짜 솔직히. 아니, 아, 내가 맛집을 이렇게 모른다고? 아니, 형, 근데 진짜. 별로였다고? 뭐 시켰는데? 아, 시림프? 닭볶음탕 맛집이 있어요. 토종 따오로 하는 닭볶음탕 집이 있는데. 떡볶이? 거기 갈래? 미안, 못 들었어. 아니, 이별을 지금 여기서 왜 먹냐고 지금. 내가 말한 오리백숙집 전화. 거기 진짜 맛있어. 딱 한 입 먹잖아? 건강해진다. 나 건강하다. 얘 100% 좋아해. 그거 진짜 100% 좋아해. 곱창 좋아하지. 고리하면 골목 하나가 다 곱창이야 거기. 진짜로 거기. 근데 내 우리 가족 아, 20년 동안 먹은 곱창집이 있거든? 거기로 가자 만약에 곱창 진짜. 아 아니 나 진짜 맛집 많이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? 너 고기 박사라서 60공룡이라. 아. 그래 네가 1화부터 뉴스 할 거예요? 그러면 다음 주에 태용이 형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태용이 형 5일날 할까? 5일날? 태용이 형이랑? 태용이 형이랑 술 마시는 거 맞아? 얼굴 빨개지는 거 봐야지. 그래. 마무리도 좀 짤볼까? 엔딩 개요야. 어, 첫 번째 귀여워. 먹트체크. 먹트체크 해서 이 집에 대한 총평. 그래서 먹트체크해서 형 제일 맛있게 먹은 거,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, 그래서 어떤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적고 뭐 이거 하는 거 하고,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엔딩 시그니처 만들어서 딱 하고 끝내는 거지. 오케이. 좋아. 저는 육회가 아 육회 비빔밥 하나 사갈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맛이라고 생각해서 근처 지나가면 무조건 생각나지. 사치를 조금 부려서 육회 한 접시랑 육회 비빔밥을 저번에 한번 그렇게 먹었거든. 더 넣어서 해서 육회 비빔밥이 아니라 밥 비빔 육회 같은 기분. 밥 비빔 그런 느낌으로. 아 육회 밥을 비빈 거야? 오 괜찮다.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어쨌든 형이 이제 육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찌개 꼭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소고기찌개가 또 굉장히 별미예요. 그래서 이 얼큰한 국물로 좀 채우고 싶으시다면 이 소고기찌개 한번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제 이름을 어, 너 이런 거 잘 만진다. 아 어려워 이거? 난 한 번에 못해. 김동이동의 먹침 리스트 맞죠? 이렇게? 응. 아, 난 한글로 했으면 좋겠는데.
형 왜 이렇게 괜찮아 좋은데? 구이들도 맛있지만 구이들도 맛있지만 육회가 미친놈임. 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아름다울 미로 하자. 어 괜찮네. 아 이거 밑에 줄 바꿈이 안 돼요? 와우 코멘트 엔터? 김동 나 이제 알았어 육회 나 아이패드도 줄 바꿈 못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자 코멘트 엔터 하면 되는구나. 좋습니다. 마지막 어떻게 할까? 마지막 양손으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. 어때? 좋아. 배꼽 손이 포인트야. 응. 아. 배꼽 이 정도 있지 않나? 뭐. 그러면 아, 이렇게 하자.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, 형이 해, 리더니까. 네, 리더야? 네,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아, 먹투이는 앞에 오프닝.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, 게스트 왔을 때 게스트 왔을 땐 뭐였냐 오늘도 태용이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. 오케이 괜찮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도 1화 찍었다 드디어.